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오늘 그려본 그림은요, 손이랑 리본이랑 풍선을 이용해서 힘의 강약을 표현하시오 라는 주제, 기초 디자인 주제였는데, 건대 유형을 대비해서 그렸던 그림이고요. 힘의 강약을 시각화해야 되기 때문에 딱 보면 알겠죠? 풍선에 변형을 줘서 힘을 주고, 풍선이 변형이 안 돼서 힘이 풀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리본으로도 묶을 수 있고 손으로도 쥘 수 있지만, 아무래도 컨텐츠가 많은 건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꽉 쥐어서 풍선의 형태를 변형을 시키고, 풀어서 풍선의 형태가 원형이 생기고, 그러면서 힘의 강약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기본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접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접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기 쉬운 접근이 아니라 보이기에, 그러니까 힘의 강약이 보여지기에 쉬운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시각 정보가 힘있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어려운 말을 막 섞어가면서 힘들게 말하는 것보다는 쉬운 단어를 잘 써서 필요한 말만 간략하게 해서 전달하는 게, 듣는 이로 하여금 그게 말을 잘한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디자인도 힘의 강약을 표현하려고 그럼 힘의 강약이 쉽게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풍선을 손으로 힘을 꽉 쥐고 푸는 느낌을 일단 기본으로 전제를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 요소도 당연히 리본으로 나왔는데, 리본으로도 스토리를 줄 수는 있지만 굳이 얘까지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리본은 그냥 선적인 연출로만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뭐 기울기를 준다던가, 동세를 준다던가, 공간감을 표현한다든가, 여러 축을 표현해서 입체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활용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채색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손가락이 되게 그리기 어려운 소재입니다. 일단 형태도 어려워요. 일단 얘를 도형으로 생각을 해서 원기둥과 구를 활용해서 그리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이제 채색이 왜 어렵냐면 모든 면들이 각진 곳이었고 다 곡면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이제 빛의 방향을 생각해서 어디는 중간톤, 어디는 밝음톤, 어디는 어둠톤, 이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은 색깔이 생각보다 사람 피부톤이 채도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인종을 불문하고 채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회색 직전에 약간의 갈색이랄까? 약간 거기에 핏기도는 약간 레드기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 약간 핏줄 보면 약간 이렇게 녹색도 보이잖아요. 그런 녹색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기본은 채도가 되게 낮은데, 우리가 그릴 거는 일단은 한국인 피부 표준을 그리겠죠, 보통은.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밝은데 채도가 낮은 색깔, 밝게 채도가 낮은 갈색,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칙칙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의 생기가 있어야 되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레드톤이 살짝 들어간 그런 색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쓴 색은 잠브릴리언트에다가 화이트를 좀 섞고요, 약간 핏기를 주기 위해 버밀리언 같은 걸 조금씩 섞어서 활용을 했고, 어둠 넘어갈 때는 이제 번트 엄버, 세피아 이런 거 썼습니다. 이런 거를 썼고, 만약에 잠브릴리언트가 없다 그러면은, 자, 버밀리언, 그리고 오렌지 컬러,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번트 시에나나 번트 엄버 같은 것들을 좀 섞은 다음에 화이트를 좀 많이 타서 그 채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무 레드빛이 강하다 그러면 옐로를 좀 섞는다거나, 또 너무 누렇다 그러면 이제 화이트를 뭐 좀 더 섞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채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번트 엄버나 세페를 좀 섞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색을 썼고요. 그리고 또 손이 어려운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주름 같은 게 되게 안 진한데 이거를 진하게 관찰하는 친구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정색이 아니고 깊게 파인 주름이 아니고 아주 얕게 파인 주름이기 때문에 좀 연하게 엣지를 잡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하게 엣지를 잡는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하게 하면은 진하게 해서 엣지 잡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밝은색 색연필을 쓰면 되겠죠. 혹은 밝은색 물감을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본 같은 경우도 연출이 되게 어색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리본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각도 변화가 있게 그려야 이쁘거든요, 선제는.
그것만 들어가도 되게 그림이 고급져지는데 그거를 많이들 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본이 어쨌든 얘도 평면 소재긴 하지만 이렇게 입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빛이 한 방향에서 왔을 때 다양한 양감이 생길 건데, 지금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많이들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입체감을 좀 살리는 거, 그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일단 풍선은 팽창을 하면 약간 반투명 형태의 재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반투명 느낌을 연출을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그거는 크게 뭐 중요한 재질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에서 채색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선 같은 경우는 색이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은 약간 웜톤 계열의 채도 낮은 색이라고 하지만, 이제 리본이 빨간색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 원색과 대비가 날 수 있는 뭐 블루라거나 혹은 그냥 삼원색의 대비가 날 수 있게 옐로를 그냥 옐로만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밝은 웜톤의 손이 있기 때문에 블루를 섞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드랑 블루랑 옐로우랑 해서 삼원색 대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채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좀 도움이 됐을라나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이것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으셔서 뭐 질문 같은 거 달아놓으시면 아주 정성스럽게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 제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어지는 채색 과정 쭉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Forever thinking about you and me. I don't wanna let you go.